근데 오실 거야 하셨던 그 아버님 안 오셨어요. 제 기억이 한 두 달인가 석 달을 가방에 그걸 넣고 다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아빠가 오시면 줘야지라고 해서 갖고 있었잖아요. 근데 네. 가방 열 때마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. 그게 매일같이 그걸 보니까 계속 더 어린 마음에 아빠가 보고 싶었나 봐요, 계속. 근데 이제 어머님도 힘드시니까 엄마한테는 그런 티를 못 내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러다가 오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. 그래요? 어떻게 하다 없어졌는지 좀 오래, 그러니까 7, 8월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벌써 뭐 다 잊어버린 상황인데 그때 딱 아빠가 왔는데 내 카네이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는 뒷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았고 예. 나름대로는 되게 악몽 같은 5월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요. 한 번은 제 딸이 대학교 이번에 들어갔는데 엄마 손을 이렇게 잡더니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더래요. 그래서 아유 우리 애가 다 커갖고 이거 참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제가 꼭 엄마한테 혼없이 다 잘해드릴게요.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짜 착하다. 그 가슴이 막 메어지죠. 엄마가 메어졌대요. 막 눈물도 같이 울고 그러더니 딸이 절 잘 먹어서 술을 아무리 먹어도 표가 안 나요. 취한 거야? 취한 거야? MT 갔다가 술 채가지고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시해도 술기 한 얘기예요? 술기면 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아들 녀석도 한 번은 아빠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빠 별장도 사드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.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. 너도 술 먹었냐? 그랬더니 진짜 와인을 누가 줘가지고 먹고 온 거야. 네,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스승의 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. 알 수 없죠. 네. 함익병 씨가 따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부모 운영 위원회를 하셨대요.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그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국회예요.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사 일정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동의가 없으면 집행이 안 돼요.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처음 회의 딱 갔죠. 3월 달인가 첫 회의 딱 갔는데 스케줄이 쭉 올라오는데 토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어요. 그런데 학교를 논대는 거예요, 그날. 그러니까 그때 토요일 날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, 무조건. 그러니까 요거 연휴 끼어서 선생님들이 좀 노실래나 보다.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. 왜? 스승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표시하는 날인데 놀아버리면 뭐야, 이거.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받으셔야 되는데. 그리고 학생들은 인사를 하는 걸 배우는 날이고.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행사를 해야지요.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. 선생님들은 싫은 거고 학부모들은 그런 말 잘못하면 애가 찍히잖아요. 아무도 말을 안 해.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랬더니 스승의 날 촌지가 문제가 돼서 스승의 날은 아예 그냥 학교에서 행사를 수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걸로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촌지가 스승의 날만 합니까? 주려고 마음먹으면 1년 내에 줄 수 있는 건데 1년 내 학교를 놓으시죠? 그랬어요. 운영이 잘못 뽑았네. 운영이 좀 극단적이네요. 아니 어찌됐든 그래서 나는 그건 잘못된 거다. 그래서 이제 절충을 본 게 뭐냐면 그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다 나오고 학생들은 학생 대표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 애들은 나오고 그때 애매하다. 체육제도 좀 하고 식사 걸 많이 조기했네. 식사 같이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생님들이 다 받으셨어요. 취지엔 정확히 맞게. 좋아하셨는지. 좋아하셨어요? 잘 모르겠어요.
선생님 제 말이 맞죠? 그런 날 사실 선생님들은 쉬고 싶어요. 당연하죠. 선생님 해보셨을까요? 그럼요. 경험해볼 수 있어요. 그럼요.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부 좋아하고 학생들을 학습시키기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방학도 좋아하고요. 시험 기간을 상당히 좋아하시고. 시험 기간. 예, 시험 기간 좋아하시고 일찍 없으니까. 끝나잖아요. 그리고 일찍 예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토요일 날 놀지도 않을 텐데 그때 토요일 날 스승의 날 그 안 하고.